몽둥이에서 미담 좀 얘기해도 됩니까? 네네. 아, 미담 수섭이. 아니 나 진짜 미담 있어요? 어. 어 미담 있어. 아 내가 아니 내가 진짜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할게요. 아니 이제는 얘기해. 이제는 얘기해. 내가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름표 뜯기 할 텐데. 아 미담이 거기에 있어. 이름표 진정국이다. 진정국이다. 아! 아! 야! 아! 어제 누구야? 아, 그러니까 난 기분 줄 알았어. 아, 이름표를 이게 딱 뜯기는데 내가 어깨가 좀 아팠거든. 어. 뜯기고 사실 기분은 좀 안 좋았는데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거야. 어깨가 뜯기면서 내 고통도 함께 가져간 듯한 그런 느낌. 진짜로 그래서 감옥에 가서 내가 약간 50견이 있었어. 야, 이 결린 게 다 없어. 이게 야, 미담이에요? 그래. 형 어쩐지 가벼워 보이더라고요. 그지? 아, 그러면 저도 하나 가도 될까요? 바로여서 지난번에 한번 형님한테 딱발을 맞은 적이 있어요. 그렇지. 근데 제가 그 전까지 진짜 사실 스트레스랑 이런 것 때문에 막 편두통 이런 게 좀 심했거든요. 근데 이걸 한 방 딱 맞고 나서부터 남지. 진짜 지금은 혈뚫리. 내가 마치 지금 방금 태어난 것처럼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 애기 예, 네. 머리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. 네. 저 좋잖아요. 근데 되게 심했잖아 편두통. 진짜로요. 저는 고개가 너무 아파가지고 맨날 이러고 다녔어요. 야, 근데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 나 이 얘기도 돼. 이거는 야, 형 사실은 얘기하려고요 그걸. 진짜 뭐가 있는 줄 알았어. 아 이거 이 얘기는. 아 얘기하면 아 그냥 시간이 마련됐으니까 그냥 얘기할게. 쑥스러운 거 다 얘기하는 자. 우리가 미담이 마음의 준비 됐어요. 진짜 미담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너는 막. 그 나 솔직히 원래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게 나의 꿈이었는데. 네네네. 그렇지. 애가 안 잘 안 생길 때. 안 생기는 거 그래서. 근데 이제 형이랑 나랑 이제 친하니까 이제 같이 이제 샤워를. 아. 자는데 형 이게 돌면서 그냥 툭 쳤어. 아. 그날 생겼어. 그날 생겼어. 진짜 엉덩이 엉덩이 치면서 정말 그냥 바로 나 솔직히 드림이 형과. 아 드림이야. 나 너무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형을 미라클이라고. 인간 하르방이네. 엉덩이 하르방.